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올 만큼 키가 큽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몽롱하게 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참 끈질기답니다. 현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 통일 해경에 잡습니다. 이 주인 되시나?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도 할머니는 놀란 기색이 없습니다. 몰랐지? 무슨 몰랐지? 엄청 이따놓고 그런 게 저를 비슷한 게. 뭔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제 범인 검거만 남은 상황. 그런데 이 다 양귀비입니다. 발목이 아닙니다. 경찰이 쫓고 있던 게 양귀비랍니다. 중국의 역사를 뒤흔든 천하절색의 여인을 꼭 빼닮아 이름 붙여진 꽃이 양귀비 아니던가요? 그런데 어쩐지 평범한 잡초로 보입니다. 볕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가자 양귀비가 붉은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꽃이 지고 열매를 맺은 곳도 있었습니다. 예예, 예, 이거는 다 핀 겁니다. 이건 다 피고 이제 열매로 이제 맺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편이 이제 되는 겁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건 양귀비가 중독성 강한 마약인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작은 걸 안 뽑으면 결국에는 이게 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뿌리까지 안 뽑으면 이게 또 언젠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씨앗이 퍼지기 전에 발각돼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무려 200주가 넘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양귀비를 키운 걸까요? 이게 언제부터 나던가요? 봄이 어쩌더라 깨나. 봄은 겨울에는 안 나시키고. 처음에 전화해 주실까요? 사람아 힘들다고 이름도 모르겠고. 여기 있어 지금. 누나 난 모르겠고. 쓸데없이 남기다 무조건 모르쇠 작전에 자리까지 피해버립니다. 자신의 밭에서 난 양귀비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경찰에선 단속 기간에 압수한 양귀비들을 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오, 이게 다 양귀비예요? 예, 예. 아니 맞죠. 지금 몇 주 정도 된 거예요? 2,000주 정도. 2,000주? 예. 다양한 진행이고 이게 아편 원료가 돼요. 이것들은 땅 주인의 폐기 동의서를 받아 보건소에서 소각 처리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쩌다 양귀비를 키우게 된 걸까요? 정말 모르고 한 일일까요? 새는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와가지고 시간 남기나 저 바깥쪽에고 그래 날 나가지고 요 안에서 남기고 오는데 하우스 안에도 양귀비가 있었답니다. 자, 양귀비 뽑겠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에도 경찰이 와서 하우스 안에 자라던 양귀비 23주를 적발했다는데요. 날 나가지고 날 나가지고 주인 할아버지는 양귀비 씨앗이 어디선가 날아왔을 뿐 절대 일부러 키운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양귀비 200주가 적발된 밭에도 며칠 만에 양귀비 싹이 올라오고 있다며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고기 다 비라고 여기 고기 비라고. 아 고구요? 어, 이것도 비고 이것도 비고 각이라. 할아버지는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라는 걸 무슨 수로 막겠냐며 억울해합니다. 자리 이걸로 갔다가 마약을 해가지고 가라 먹고 길러 굶어 안 걸리는데 산둥에 일하고 살짝 키가 하게 누가 길에 갔다가 만천 사람들이 날씨꾼도 생기고 이 순찰로 다 됩니다. 어. 경찰이 그런데 이거 나 팀이라 나 팀이라 이러더니 팀이라고 선전 나고 하려고 갔다가 그 길가라 키고 위안과 위로의 꽃말을 가진 양귀비는 이제 분란의 화근이 됐습니다. 인근 지역의 또 다른 할머니도 경찰의 단속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아니, 어느 날 밭에가 또 있잖아. 행수 이리 와봐라 그래. 이걸 안 오면 있잖아. 행수 네 지지 있다. 너 그 밭에 무슨 물안먹이라네. 단속 당시 할머니는 텃밭에 마늘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군데군데 연보라색 꽃이 불쑥 솟아나 있습니다. 이것도 양귀비입니다.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니 잠이 안 오더라고. 경찰이 아싸 하는 말이
마약이 들어간다 그러니 그게.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놓은 게 어머니 그거 말라 놔 죽더냐고. 아유 나 아가 나 알아치면 돼 이 새끼. 어쩌다 마약 원료인 야생 양귀비가 할머니의 밭에 터를 잡게 된 걸까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뭐 몰라요. 이 바람이 나를 움직이는데 어디서 날아가는 거 몰라. 할머니도 모든 게 바람 때문이랍니다. 정말 바람이 시골 노인들을 공경에 빠뜨린 걸까요? 얼마 전 전남 경찰청 수사관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그날 이제 출장을 가서 돌다가 식당을 이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약 수사대에서 인근 지역에 출장을 나갔다가 점심 식사를 하러 한 식당에 들렀다는데요. 제육볶음에 싱싱한 쌈 채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본 듯한 잎이 있어가지고 쌈 채소 중 낯익은 이파리가 눈에 띄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쌈 잎을 챙겨왔다는데요.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귀비로 확인됐습니다. 식당 뒷편 텃밭에 야생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양귀비죠. 대파, 뭐 상추 190주 정도 나왔습니다. 가족들이랑 이제 뭐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렇게 손님상에 나갔다. 그냥 바람에 이렇게 양귀비가 날아와서 자생을 했다. 이번에도 바람에 날아와 저절로 자라다 마약 수사대 밥상까지 올라온 양귀비. 양귀비가 많아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엄청난 번식력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관상용 양귀비를 들여온 원예 박사 박공영 씨를 만났습니다. 민들레는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바람 타고요. 양귀비는 그게 불가능해. 예, 봉순아는 용술처럼 톡 터트려요. 톡 번질 때 이게 날아가는 게 3m, 4m 날아가는 거예요. 양귀비도 그 성격이에요. 그 시바이 문이 뚜껑이 딱 열려요. 그럼 바람에 툭툭툭툭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2, 3m? 바람에 그냥 날아가는 식물, 안 날아가는 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귀비는 바람에 날아가는 식물이 아니라니까. 태풍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날릴까요? 불가능해요. 아,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바람이 세게 불었다, 10m라고 가정하더라도 땅에 떨어지는 순간 더 이동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람 탓을 한 걸까요? 야생에서 날아와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나는 이게 소를 키우는데 소가 배탈이 났을 때 이거를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먹게 했더니 낫다. 이런 데만 사용했다. 라고 변소를 하면은 그거를 처벌하기가 어렵거든요. 바람에 실려와 자생한 거라면 씨앗의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양귀비는 민간요법으로 아직도 비상약처럼 쓰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한의학에서도 양귀비를 극약으로 경고할 만큼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아편 중독자와 똑같은 현상이 발견이 되죠. 두통, 구토, 환각, 정신 이상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중추신경계를 이제 마비시키고 호흡 마비를 시키니까. 또한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관상용인 줄 알고 양귀비를 키웠다는 이들도 있는데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줄기 부분에 꽃 양귀비는 털이 많아요. 털이 많고 줄기가 좀 가늘고 좀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양귀비 같은 경우는 줄기에 털이 거의 없고 그냥 매끈하고 좀 굵어요. 현재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기준에 미달이 되더라도 법에 의해서 엄연히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귀비 씨앗은 바람에 날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람을 탓할 순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 땅에 뿌리 내린 것은 내 것이고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위험한 싹이 보이면 초기에 뿌리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 양귀비는 위로가 아닌 위험만 될 뿐이니까요.